와, 자, 오늘은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어요. 이 새끼 이름은 오수고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 새끼는 정신 나갔어요. 자, 오수 친구 소개, 자기소개 해볼까요? 자, 오수 이곳에 처음이라 아직 잘 모른다네요. 자, 집에 갈때 같은 방향인 친구 같이 꼭 같이. 자 어디 한번 자 찐따 새끼 없나? 자 어디 한번 둘러볼까 나. 자, 내빵 셔틀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너와의 만남은 참 좋다. 그때 역시도 다르지 않았고. 야,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오수는 자전거를 샀다. 자전거 타면 키 크는데 좋대. 둘째 형이 그랬어. 어떡하지? 그러면 너랑 집에 갈 때마다 난 뛰어서 가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일종의 스피드 차이가. 설마 너도 하나 새로 사? 아니면 우리 형거 하나 줄까? 그래도 돼? 응, 지금은 어차피 잘 타지도 않으니까. 형의 자전거가 있는데 자신의 것을 왜 새로 산 건지 그건 물어보지 않았다. 헐. 징글벨 아니었어요? 그거 이거 방금 이거? 징글벨 같은데. 자전거를 타고 내게로 오는 오수의 모습을 반기게 되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 오수의 모습은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고등학교가 멀어졌으니까 이제 자전거로 등교하는 건 무리야. 나도 너네 집 옆으로 이사가 버릴까? 왜 이사 간 거야, 희연이? 안 그러면 30분 정도 걸려도 자전거 타고 다닐만 났을 텐데. 자전거 탈 시간이 어디 있어? 기타 학원 간다며. 기타 학원 가서 꼭 많이 연습해라. 나중에 내 주제가 하나 만들고 볼수 없게 되었다. 꼭 이상한 데 집착하더라. 그 있잖아, 내 자전거 파란 종. 너 줄까? 뭐해? 뭐다 준대. 야, 새끼야! 그거 말고 돈을 줄 새끼야, 돈!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이 새끼야! 돈을 좀 줘봐. 돈을 주세요. 딴거 말고 돈. 오수는 모를 것이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뭔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수영센터에서 돌아온 후그 뒤로는 왠지 아연이랑도 오수랑도 말하지 않게 되었다. 아, 그렇게 친했던 세 명의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이거는 마치 나루토에서 그 전설의 닌자 오로치마루 친화 때 지라이야가 이렇게 흩어진 그런 느낌. 아, 나 스스로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수 없다는 걸. 친구로 지내는 것이 이제 너무 힘들다. 야, 돼지 아직도 아프냐?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뭐 누나가 개가 아니라 돼지니까. 진짜 개빡치게 한다. 개가 아니라 돼지래. 이거 공부하기 싫어서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프거든? 어디가? 영화 보러 간다. 너무너무 이쁜 누나. 뭐야, 징그럽게. 용돈 좀 줘. 미친. 너 여자 만나러 가냐? 가방에 2,000원 있으니까 가져가. 아, 아까 전화 온 거. 누나 친구 병문안 온대. 누가? 오, 진짜 있네. 2만 원. 잘 쓰고 올게, 아름다운 우리 누나. 다 쓰지 말고 아껴 써. 왜 왔어? 뭐 하러 왔어? 그거 저기. 그래. 병문안 말한 거예요, 저는. 그냥 방도 지저분하고 뭐 깨끗한데. 자. 잘하는 줄 알았네. 킥! 아픈 사람한테 떡볶이가 뭐냐?
시장 진미 떡볶이네. 중학교 때 많이 먹었는데 깻잎 들어가서 넌 별로 안 좋아했었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가. 마. 내가 해줄게. 제일 맛있는데. 내가? 응, 중학교 때 자주 해줬잖아. 떡볶이를? 응, 개소리야. 그런 적 없는데? 나한테 해준 게 아니라 나 먹으려고 만든 걸 내가 뺏어 먹은 거겠지. 아프다면서 잘 먹네? 나 밴드 하는 거 보러 안올 거냐? 내가 전에 막 포스터 촌스럽다고 욕하던 그거. 아, 그 욕, 그 여름방학 그 아까 그 붙인 거. 거기서 연주할지도 몰라. 웬만하면 와라. 이번이 마지막인데. 왜 마지막이야? 글쎄. 물론 기타는 쭉칠 거지만 난 위로 형이 4명이나 있으니까 형들도 다 기타 치고 드럼하고 했는데 다들 회사 다니고 군대 가면서 놓게 되더라. 내가 어찌어찌해서 계속 한다 해도 어찌됐든 10대 때 하는 것이 지금이 마지막이잖냐. 그냥 웃는 모습이 좋다. 옆모습이 좋다. 연필을 잡을 때면 삐죽 튀어나오는 새끼 손가락도 좋아. 그럼 손가락 잘라야겠다. 킥! 조용히 눈을 감는다. 간이 든 불빛으로 벽지 무늬를 세며 잠이 들지 않기 위해. 어쩌면 오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외로워하는 걸지도 모른다. 오수는 내가 은근히 외로움을 잘 탄다고 했다. 왠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뭐야?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듣기는 무슨 5분씩이나 일찍 왔는데 졸라 시끄럽네. 우리 바다 가는 거 맞아요? 바다는 무슨 지금 가면 발도 못 디디어. 오늘은 강가로 갈 거야. 기대해라. 내가 14살이 되던 날, 아빠는 나에게 말해주었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 같다. 나의 기억 속에 나와 상대방의 기억 속에 내가 다른 것. 그로 인해 오는 외로움에 대해서 외로웠던 시간은 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 아빠는 할 때, 그 말을 할때 아빠는 대체 무슨 마음이셨던 걸까? 겉봐, 아빠 말이 맞지? 역시 여름엔 강가가 최고. 모기한테 10방. 아빠는 20방. 킥! 저녁은? 매운탕? 좀만 기다려봐. 매운탕. 매운탕 좋은데? 이제부터 캠프파이어. 오, 분위기. 근데 얘는 왜 엄마가 없어? 아니,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걔, 엄마 있었잖아. 왜 아까지 않았지? 아빠의 새 마이홈이다. 분위기 죽이지? 엄마한테 말했? 뭐 이제 와서 말해도 그만, 말안 해도 그만이지. 엄마 잘 지내냐? 아, 설마. 아, 이거 이혼 각이네요. 아, 이혼 각 나왔습니다. 엄마가 없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뭐, 보다시피지. 희정이는 왜안 왔냐? 캠핑 갔대요. 제가 보기엔 여자친구 만나러 간 거예요. 누나가 되어서 그런 것도 이르면 못 써. 아빠, 엄마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생뚱맞게 시리. 얘기하지 마, 이 새끼야! 궁금해서요. 싱겁기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쁨.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최고로 예뻤지.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예뻐도 되겠나 싶었지. 뭐, 이제는 두 번째가 됐지만. 두 번째가 됐다고? 그런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싫어질 수도 있나요?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좋다가 싫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엄마랑은 그런 게 아니었어. 여러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일들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야. 엄마를 만났던 건 후회한다는 건 아니야. 좋았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빴던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 뭐라 해야 돼요? 선택지가 왜 이렇게 많아? 엔딩 갈리는 거야, 뭐야? 좋아하는 사람 생겼니? 왜 그 친구가 널 안 좋아해줘? 흑. 그런 거 아니거든? 아빠의 말처럼 언젠가는 묻어둘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 너에게 기억될 일이 애초에 없었으면 어쩌면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 야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세이브. 야 나 아무것도 선택 안 했는데 뭐야. 뭐 선택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친구의 감정으로 너를 만나고 싶은 것. 야 뭐야. 아 마이크 테스트. 아 공갈이 앞니발 원펀치 쓰리강님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마이크 잘 되고요. 자 마지막 차례네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제가 밴드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이번엔 조금 특별한 곡을 연주하려고요. 자 이곳에 제일 친한 저의 친구 두 명이 저를 보러 왔는데요. 그 친구들과는 계속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 위해 연주하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제가 작곡한 노래도 아니고 노래도 다른 사람이 부를 거지만 꼭 들어주세요. 친구 두 명? 두 명. 아연이도 왔구나. 아연. 아씨. 아, 세이브. 말을 걸 수가 없어? 야, 왜? 아, 나 멍청이 똘똘똘똘똘쭈 같은. 아이씨, 다시 해. 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을 걸 수가 없어. 아, 세이브 안 됐어. 하하, 나 오늘 고백할지도 몰라. 응원해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수 완전 시원섭섭하겠는데? 아쉽게 됐지만 예비 고3이니깐요. 대학가도 계속할거지? 취미로는 종종. 그것보다 혹시 비열에 머리 묶은 애 여자 못 봤어요? 키는 보통 약간 아담한데. 뭐 조금. 저 가볼게요. 희연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아까 연주 듣고 있는 거 봤어. 멋있지? 오수야, 아연이가 너한테 고백하러 올 거야. 어? 뭔 개소리야? 덥지도 않냐? 천여기씨처럼 머리 왜 풀어헤쳤냐? 아연이랑은 부탁이야. 헐. 아연이랑 사귀지 말아줘.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연인 내가 아는 신하연 얘기하는 거 맞아? 걔가 나한테 고백을 왜 해? 너를 좋아하니까. 많이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줘. 헐! 이런 나쁜! 뭔 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만약에 내가 아연이랑 다른 누구랑 사귀게 된다고 해도 내가 제일 친한 친구인 건 변함이 없어.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친구인 나잖아. 아. 한국! 한국!
사실은 널 좋아해서 그랬어.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먼저 거절한 건 너였잖아! 이 새끼야!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연이가 이제 그걸 목격하겠죠? 놀란 표정에 울고 싶은 사람은 나야라는 듯한 오수의 표정을 보았지만 한번 내뱉기 시작한 말은 터져버린 눈물과 함께 멈추지 않는다. 야, 울지 마. 희연아, 나도 그때 수영장에서 친구로 지내자고 했던 거다 거짓말이었어. 아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아연이랑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 아이고, 오스랑도. 한달 정도가 지나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하게 되었다. 잃은 것밖엔 없지만 결국엔 다 헤어졌어? 만약 오스랑 사귀고 있는 아연이를 보게 된다면 너무 슬퍼서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지키고 싶은 사랑이었던 것뿐이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마저도 속이며 지키고 싶은 사랑이었던 것뿐이다. 또 다른 이야기. 아, 새끼가. 와, 마. 야, 이거 또뭐 해야 되냐? 나머지 엔딩 한 개. 희연, 왜 계속 연락 안 됐어? 여기다. 아직 안 물어봤다 하면 되죠? 맞죠? 아까 이거 했었죠? 맞지? 아직도? 내가 물어보긴 너무 부끄럽단 말이야. 너 오수랑 중학교 때부터 친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수랑 형만 4명 있으니까 그런 탈탈. 이거 아까 그 얘긴데?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 뭐야? 미안. 아니, 그렇게 미안할 것까지야. 희연이는 오히려 뻔뻔한 게 나는 바쁜 몸이니까 라는 등 핑계를 댈줄 알았는데. 뭐야, 똑같은데? 뭔가 다르겠지. 아까랑 정반대로 해볼게요. 뭐지? 나형 자전거 희연아 나 자전거 샀는데 자전거 샀다 형 줄까? 형을 준다니 아니 희연아 형을 준다는 게 아니라 형의 자전거를 줄게 나는 만수르야 자전거 줄까? 그래 자 이제 동생이 돼지라고 합니다. 야 돼지야 아프냐? 아프다. 나 저기 있잖아 공연 마지막인데 그랬었나? 대학교 가면 안할 거야? 에또 얼른들게 한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아빠 저기 왜 엄마랑 이혼했어요? 아빠 멍청이에요? 아빠 매운탕 끓여 먹어요. 아빠 매운탕. 아빠 매운탕 완전 멋져요 잘 지내요 그냥 궁금해서요 얘기 안 하지 마자 제일 예뻤지 니네 엄마 니네 엄마 좋은 기억이 될순 없어요 야야야 야, 여기서 아까 내가 이거, 그 위에 거란 것 같아. 이거 할게요, 이거. 자, 여기서부터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친구의 감정으로. 똑같네. 뭐야. 아, 마이크 테스트, 공갈이 앞니바 마법체 스리강니. 다 똑같다. 이거 아연이 불러야 돼. 아연이 불러야 됩니다. 아연이 불러야 돼요, 여기서. 아연이. 부른다. 야, 내가 아까 뭐 했지? 야, 내가 아까 뭐 했냐? 부른다. 아연아.
말걸 수가 아!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다시. 아빠 왜 저기, 니네 엄마 없지? 아빠가 패드를 쪄네. 좋았어. 이거. 자, 여기서 밑에 깔게요. 말을 걸 수가 없어. 아, 뭐야! 아, 뭐야. 빠르게 넘기니까 무슨 애니메이션 같아. 뭐지? 안 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냥 그저 이번에 내말 들어주면 안 돼? 오수야? 난 그냥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왜 하필 봤다. 울어? 아연아? 울지 마, 희연아? 돌아올게. 야, 아연이! 아연이? 아연아. 만약 그런다면, 싫어. 왜 하필 오승인 거야?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좋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그런 걸 바라지 않았다.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좋아하지만 말아줘. 나도 좋아했는데. 예전부터 쭉 좋아했는데.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떤 외로움을 안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나 외로워. 어째서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아, 어서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해줘. 빨리! 그래. 땡큐. 아, 이거 매미 소리 너무 시끄러워. 매미 없네. 매미가 없다고요. 예. 매미가 없네요. 종소리가 세 번이 울리고 너를 생각한다. 너는 왜 외로웠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면 너를 좋아하지 않았을지도. 그때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표정 짓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가 봄이 아닌 지금 같은 여름이었다면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너는 옆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일까? 너를 좋아한다는 걸 부정하고 싶지만 난 그럴 수 없어. 뭐야 이건 또. 뭐라 해야 돼? 뭐하지? 잊을 수 없다. 그날 밤에는 비가 내렸다. 사진집에 있는 모든 사진을 찢어버리려 했지만, 그러면 왠지 후회될 것 같아. 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신문지에 잘 싸서 옷장 안에 넣어두었다. 보통은 침대에 누운 채로 내 생각을 하거나. 뭐야?
너는 유치에서 싫다는 이유로 보지 않았던 B급 코미디 영화를 잔뜩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언제나 지나치던 육교 위에서. 설마, 설마. 어쩌면 오수를 만나지는 않을까? 아니면 혹시, 정말 혹시 너를 만나지는 않을까? 아, 오수 아니었어?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방학은 끝나고, 계약을 했다. 빅뉴스, 빅뉴스. 자, 빅뉴스입니다. 자, 아연이 남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설마. 부럽기는. 그래봤자, 둘다 입시 준비해야 하니까. 많이 만나지도 못해. 백호수가 누군데, 그 새끼 백수야? 뭐야, 뭐 하는 새끼야? 희연이랑 같이 다니는 애 아니야? 그러면 희연이한테 소개받으면 되는 건가? 뭐, 비슷하달까? 얘 웃는 거 봐라. 뺨때기 쳐버릴까? 한동안은 생각했다. 이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너의 외로움은 나만이 볼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너는 나만이 달랐구나. 고맨!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니야. 너는 그러지 않기를 바랬지만, 내가 아연이랑 그러는 걸 바라지 않겠지만, 다시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 아연이랑 사귀지 않으면 아연이가 너를 미워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와서 그거면 된 거잖아. 착한 애니까. 그래. 아연이는 착하니까 내가 많이 좋아해줘. 왜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거야?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조금이라도 너를 웃게. 아니다. 응. 아연이 많이 스릉. 이제 어색해져 버려서. 뭐랄까, 친해질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나는 할수 없으니까. 미안. 더 이상 듣기 힘들다. 미안.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그저. 뭐야. 약속했다.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그저 어제처럼 그저 즐거 약속했다. 우리 세 명은 영원한 친구라고. 여름은 지나가고 모두 끝났다. 많은 건 바라지 않아. 돌이켜보며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했던 건 단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것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했던 것이지. 분명히 세 명이었기에 즐거웠던 순간들이었고, 나에겐 그걸로 된 거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징글징글징글징글징글. 엄마, 어떡해. 나 합격해버렸어. 처음부터. 아빠한테도 전화해야겠다. PC방 다녀오는 길이야. 나 합격했대. 희정, 나 합격했대. 누나를 위해 축배를 준비하거라. 왜 그래? 울어? 누나 합격 소식에 너무 기뻐서 운다던가 그런 건 아니겠지, 너? 뭐야? 뭐야, 세주? 이제 고딩 됐으니까 서로를 위해 헤어지자라. 대학 가면 여자 많잖아. 어차피 군대 가면 헤어질 인연. 이렇게 깔쌈하게 정리하는 것. 그렇다고 대성통곡을 하냐, 이놈아. 자취하나 봐요? 괜찮아 보이냐? 힘내라. 뭐,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아이가. 누나가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지만, 아줌마! 떡볶이 달라, 아이가! 깻잎 넣어라, 아이가!
여기 옛날에 자주 왔었잖아. 누나 친구가 나한테도 가끔 사줬는데. 그랬었나? 설마. 근데 그 형이 깻잎 갖고 반장투정 부리다가 주인 아줌마한테 혼났었지.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갑자기 생각나서. 나도 누나처럼 사진이나 배울까? 사진을 왜 배워?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많이 남겨둘 걸. 울지 마, 바보야. 벌따고 한단 말이야. 자, 지금 2014년까지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이어이, 자, 조또마떼 하십쇼. 자, 날이 꽁꽁 얼어. 자, 제아의 종소리, 자, 합니다. 지렸죠. 자, 제아의 종소리 씨부렸습니다. 자, 이제 20살 된거 축하한다. 엄마 술친구도 해줄 수 있겠네. 대학 간다고 또 늘어져서 늦잠 자지 말고. 아직 대학 가려면 세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 대학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한테 전화 자주 좀 하고, 통장에 30만 원 넣어놨으니까 가방이라도 새로 사고. 오, 여사 사랑해. 엄마 말만 뺀질뺀질하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이제 내 인생에서 10대의 시간은 끝났다. 약간은 허무하게 나의 청소년기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가끔은 아연이의 옆모습이나 오수의 기타 치는 손모양, 나를 향해 달려오는 자전거에 멈추지 않고 돌아오는 페달 같은 그런 잔상들이, 오랜 필름이 그러하듯 어떤 부분들이 늘어지고 번지고 찢어지는 와중에도 하나의 뚜렷한 소중한 그 부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본다. 가끔은 눈을 감고 그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며 느낀다. 이제는 나도 청소년 군단에서 벗어나 그 군집을 그리워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명언 지렸죠?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가 함께 10대였던 순간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버렸는데. 엔딩 청소군? 뭐야? 엔딩 3가 아니네? 뭐야? 아, 모든 엔딩 다 봤네요. 진엔딩 같습니다. 이제 엔딩 1, 2, 3를 다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렸죠. 이런 아침 드라마 같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그쵸? 처음부터 보신 분들도 이제 어떻습니까? 게임 괜찮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노잼 게임이라고 막 도배를 해놨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괜찮아요, 게임. 아침 드라마. 청소군. 캬, 지렸죠. 아마 지립니다. 끝났나? 뭐야? 징글벨 징글 어쩌구? 징글징글 징글벨. 됐다. 아, 오늘 청소군이라는 게임, 예, 올 클리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끝.